안녕하세요, 델 티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전 완전 팬인데요. 모두 좋아하는 영화 하나씩은 있죠? 또한 성화하는 영화 장르도 있고요. 그럼 오늘은 한번 영화에서 나오는 슬랭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호러, 코미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롬컴인데요. 롬컴이 뭐냐고요? 로맨틱 코미디를 줄인 축약어죠. 마치 한국의 로꼬와 같네요. 로맨틱 코미디란 사랑 이야기를 적절한 코미디와 함께 전달하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장르죠. 10 Things I Hate About You와 같지요. 또한 대부분의 로꼬는 chick flick로 간주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When Harry Met Sally와 같은 영화가 있겠네요. 근데 chick flick은 뭐냐고요? chick flick은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잘 팔리는 여성 특이스러운 영화를 말합니다. chick이 여성을 뜻하고 flick이 영화를 뜻하죠. 물론 둘 다 슬랭입니다. 그렇지만 칙플릭이 모두 로꼬물인 것은 아닙니다. The Notebook과 같은 영화는 웃음기를 쫙 빼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만 전달하는 로맨스 영화죠. 근데 이 영화도 칙플릭으로 보통 간주됩니다. 코미디 장르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발리우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발리우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발리우드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대부분 분들이 발리우드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뜻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왜 발리우드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와의 연관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왜 가장 처음에 비가 오는 걸까요? 인도의 영화 산업의 중심지 뭄바이, 예전 이름이 범베이입니다. 이 도시의 앞글자에 따온 것이죠. 발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세월간이 Three Idiots가 있죠. 다른 유명한 장르로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근데 다큐멘터리 단어가 좀 길어서 보통 doc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와 같지요. I watched that doc on TV last night. Oh, I missed it. I wanted to see it. Yeah, FYI, they're going to air it again next Tuesday. 네, FYI는 무슨 뜻이냐고요? 아, FYI는 For your information, 줄임말입니다. 누군가의 정보를 전해주고 싶을 때, 마치 한국에서 이거 꿀팁 정보인데 와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FYI로 줄여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For your information이라고 줄이지 않고 쓰는 사람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꿀팁으로 5개를 슬랭을 배웠네요. 여러분들의 최애 장르는 뭔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A.